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오늘 갑자기 미국의 선물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오후 들어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투자 집계에서 보면 매매 종합에서 특별히 더 팔은 건 없는데, 그죠? 기관들이 좀더 팔았습니다. 외인들도 아침에 지금 한번 볼까요? 시간대로 보면 외국인이 오히려 끝나면서 매수를 가담했고요. 코스닥도 매수를 좀더 가담을 했고요. 그럼 누가 팔았느냐? 기관이 이제 막판에 쏟아부었습니다. 외국 기관들이 두려우니까, 그죠? 개인들은 꾸준히 샀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액 때문에 갑자기 급락을 가져왔는데요. 너무 쫄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 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고 간다고 그러는 건데, 가장 이제 문제가 신용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말했지만, 지금 신용에서 무너지는 걸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신용이 지금, 자, 어제 보죠. 자, 그 마치 지금 10조가 넘었다가, 최고 지금 10조 3천억이 넘었었는데요. 3,800억. 그랬다가 무려 지금 10조 3천억이 지금 8조 3천억. 오늘도 또 아마 무너졌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8조 6천억이 날라갔어요. 자, 두 번에 지금 며칠 4일 연속으로 지금 신용이 빠지면서 8조, 뭐죠? 8조 6천억까지, 아니, 8조 3천억까지 떨어졌죠, 그죠? 그럼 이게 8,600억, 4,300억, 그러면 벌써 1조 2천억, 1조 3천억, 1조 4천, 5천, 6천, 1조 한 6천억 정도가 날라간 거네, 대충. 자, 이 정도로 심각하게 많이 빠졌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도 아무튼 오늘 엄청나게 날라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신용하면 안 되고, 또 물타기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역으로는 이걸 갖다가 자꾸 사라고 그러는데, 개인 투자자는 지금 살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면 25% 떨어지면 또10%또 사고, 30% 떨어지면 또 사고, 10% 떨어지고 또15% 떨어지고 20% 떨어지고는 충분히 살수 있는 자금여력이 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런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사지 마시고요, 그렇게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항상 기다리시고요. 그래서 기다려서 다시 추세를 전환할 때, 분명히 시장은 폭락이 오면 또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의 저점을 깼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는 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9년에, 지금 딱 10년의 저점을 깼습니다. 그죠? 10년의 저점까지 왔죠. 자, 8년에 저점을 깼는데 지금 9년에 저점이 왔나요? 지금 이렇게 그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시장이 어떻게 떨어지든 가서 관계없이 일단 내가 돈 버는 기업에 동업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가격 변동성은 언제나 블랙스완이 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공포에 매수하라. 저는 말씀드리기가 옳고요. 피터린치도 그렇게 돈 벌었던 것은 위기가 본인한테 9번이 왔다고 그래요. 장이 흔들려도 우리는 기업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좋은 기업이면 여러분은 보유해야 되고, 가격을 보지 말고 일단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가치 투자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공포 때마다 여러분 팔라고 생각하면 돈을 못 법니다. 위기 뒤에는 반드시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재상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재상승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기는 위대한 기회인데 언제 살 것이냐? 지금은 물타기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돈 갖고 딱 기다리세요.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좋은 게 시간은 내 편이니까 돈 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꾸 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죠? 쫄지 말고 있다가 내 기업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이야. 그러면 뭘 두려운 거예요? 내 기업이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그런 종목들을 손절하는 것이지 아무거나 손절하지 말자.
한국 경제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또, 그죠? 한국 경제 무너지겠나요? 안 무너질 거죠. 또 하나가 뭐죠? 지수의 바닥이 어디까지 간다? 바닥 예측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바닥 아무 의미 없다. 전문가도 수없이 뭐 바닥을 예측하고 그러지만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것도 예측하지 말자. 무슨 뭐 120일선을 지지하고 뭐 전저점을 지지해서 나갈 거니 어쩌니. 그런 거 여러분은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들고 갈 거냐만 신경 쓰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꾸준히 돈을 버는 기업이냐 아니냐. 매수한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아야지.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앞으로 좋아진다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여러분이 가격 변동성을 보게 되면 이걸 들고 가지는 못합니다. 수없이 도전 비전서 제가 그랬지만 이게 그냥 간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또 조정받았죠? 지난번에 이 조정받을 때 얼마나 떨어졌냐고요. 그렇지만 제가 사줄 때만 해도 이게 600% 나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의 기업이 지금 폭락,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끝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기업을 믿어야 돼요. 요즘에 이제 펀더멘털이 좋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지금 나가는데요. 너무 거기에 또 전부 올인하지 마시고요. 테마에 따라가지 마시고 기업이 돈 버는 기업은 여러분은 오로지 돈을 벌고 있느냐 없느냐만 신경 쓰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이 좋은 일이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떨어지는 거 하는 과정에서도 신세계인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질 않고 있었죠.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SNS 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뭐죠? AD 테크놀로지 또 뭐죠? 잘하고 있고요. 또 5G가 글로벌 아마 대규모 재정 정책을 쓰고 그렇게 되면 5G에 대해서 글로벌 5G가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노 와이어리스도 역시 떨어지지 않고 그죠? 별로 안 떨어지고 있고요. RFHIC도 역시 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RFHIC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 빠지고 잘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삼천당 지역도 좋고 동국지역도 끊임없이 흔들면서 가지만 그래도 역시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서 오늘은 떨어졌지만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펀더멘털을 보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현금 흐름이 좋고 잠깐만요. 어떤 기업을 내가 살 때,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몇 가지, 네 가지. 현금 흐름이 좋고, 그죠? 그러면 그거를 잠깐 볼까요?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은지 이 기업을 잠깐 보고 이것이 내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5년간의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죠. 영업성 현금 흐름 보면 271억, 394억, 286억, 332억, 또 470억. 또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펀더멘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또두 번째는 뭐죠? 기업의 성장 가치. 자, 그런 거 보겠습니다. 기업의 성장 가치가 ROE죠. ROE가 15, 16, 16입니다. 또 기업의 영업이익이 501억, 551억, 올해는 예상이 676억입니다. 또 실적 개선되고 가고 있죠. 자, 이런 것이 꾸준히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장은 상당히 지금 어려워서 떨어뜨리고 있지만 그건 가격의 변동성이고 기업의 특별한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 워런 버핏이 말하는 영업 가치, 수익 가치가 꾸준히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동반하는지 여부. 또 현금 흐름이 그저 양호하게 흑자로다가 계속 이어지는 여부. 또세 번째는 키 ROE가 15% 이상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 여부. 자, 그럼으로써 기업의 자기 자본이 그죠?
자산 가치가 꾸준히 커지고 있는지 여부. 역시 자산 가치가 2,795억에서 3,300억, 3,698억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데 동업했을 때 결국 이 기업이 나를 덮쳐서 기업이 망해서 여러분의 돈을 다 뺏어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동업하는 거죠. 그러면 돈은 시간이 내 편이니까 당연히 서서로 돈을 여러분한테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매수한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펀더멘털이 앞으로 어떨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고요. 지금은 지금 주가가 폭락하면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조건을 완화시키면서 많이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오늘은 짧게나마 시간이 조금 별로 없어서 무료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쫓겼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짧게나마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가는 종목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그럼 이 진단 키트가 새롭게 오늘 내일 또 자세히 무료 방송에서 그 진단 키트가 수출하는 기업이 어딘지, 7개사 수출 허가를 받아 식약청에서 허가 받았다는 기업,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기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매수해서 갈 때 펀더멘털이 어떨지 그런 거를 보면서 들고 가면 여러분이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상장 기업이냐 또 비상장 기업이냐가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은 이것을 기준으로 그죠? 돈 버는 기업에 동업했다면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추세가 돌아섰을 때 그때 매수할 수 있도록, 현금은 절대로 아끼라는 거, 바닥이라고 함부로 주식을 매수하지 말고 추세가 전환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기다렸다가 너무 쫄아서 다 뺏겨서 이제 깡통 날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버리자. 다 이것이요, 시장의 역사가 지나가서 보면 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또 좋은 기업은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라는 거, 좋은 기업은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라는 걸 잊지 마시고 힘내시고 투자에 너무 그저 시가 떨어지는 거에 쫄지 말자. 우리는 힘내서 잘 견디면 다시 여러분을 부자로 간다. 이럴 때 가져가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의 주식수를 버리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손절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식세를 보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승리하게끔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단 부실 종목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모두가 그러면 행복 투자로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저는 열심히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